곳곳 야구레슨의 날인 야달 코치입니다. 오늘은 메이저리그 해설위원 유선우 코치와 함께 요즘 가장 핫한 황상호 선수의 이 선수가 왜 잘 던지는지 투구폼 분석이나 어떤 장점, 단점 그리고 댓글에서 보면은 어깨 정렬을 좀 가르쳐달라, 이 선수를 분석해달라는 댓글이 두 개나 달렸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분석하러 해설위원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선수는 야구 이야기에서 제가 두 번 정도 인사를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지금 사회인 야구에서 가장 핫한 그런 이제 선수 한상호 선수를 좀 다룰 생각인데요. 뭐 거창하게 뭐 무겁게 다룬다기보다는 선수의 어떤 장점 그리고 이제 굳이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단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개선할 점 그런 점을 저희가 한번 오늘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 이미 보면은 선출보다도 더 잘 던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기록이 말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록이 보면은 그냥 삼진으로 잡고 구속만 놓고 보더라도 한 134 정도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그 134를 던지는 걸 봤고 제 눈으로 직접 그 다음에 작년에는 한 130 전후에 좀 던지는데 다시 올해 134를 던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왜?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뭐 웨이트를 하고 뭐 어깨 정렬과 릴리스 포인트 여기에 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팀 자체에 선출들이 많다 보니까 뭐 형들이 뭐 이렇게 많이 도와주면서 조언도 해주고 개별 훈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뭐 받으셨어요? 일단은 굉장히 역동적이다.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뭐 비슷하게 느끼겠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최대치의 파워를 쓰는 이제 투구폼으로 보여지고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어떤 선수가 떠오르죠? 뭐 김광현, 그렇죠. 그리고 팀 린스컴. 아, 네. 멋있는 선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템파베이의 글라스나우 이런 선수들이 지금 떠오르는데. 저도 이 황상호 투수의 공 던지는 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금 린스컴도 그렇고 김광현 선수도 그렇고 지금 약간 호리호리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선수들도 키 차이도 있지만 린스컴도 크지 않지 않나요, 별로? 린스컴도 프로필 상으로는 한 180 정도 돼 있는데 실제로는 뭐 더 작다라고 저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 보면 약간 1, 2cm 좀 약간 그렇게 신고 하는데.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제 좀 살을 뺀다고 하니까 배가 하도 나와가지고 아저씨 같다고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우리 살 빼면 형 구속 떨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뭐 좀 푸짐하고 이런 선수들이 좀 볼도 잘 던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국보 류현진 같은 그런데 이 선수를 보면은 진짜 말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마른 선수들 특히 린스 커미니를 좋아하는 김광현을 좋아하는 선수들이 자기들도 대부분이 말랐는데도 왜소한 체형에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던질 수 있다는 거에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들의 공통점은 일단 빠르다는 거죠. 아, 그래. 네. 그러니까 공을 채는 순간이 굉장히 빠른데 그 빠른 공을 던지기 위해서 이런 역동적인 투구폼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뭐 대표적인 투수들 있잖아요. 뭐 로즈 클레멘스라든가 게리 콜 그리고 뭐 디그롬 같은 선수들은 굉장히 역동적이진 않아요. 그냥 다리를 그냥 간단하게 들어서 그냥 보편적인 자세 어떤 특별한 역동적인 자세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160을 던지죠. 근데 그런 워낙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 뭐 키가 뭐 195가 되고 2m에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황상호 같은 선수들은 아무래도 신체적인 조건이 탁월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본인의 갖고 있는 모든 신체, 뭐 뼈, 근육, 뭐 인대까지 다 활용해서 던지다 보니까는 이런 좋은 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유연성을 갖다가 유연성 훈련을 좀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되게 그 관절을 갖다 상당히 많이 꺾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유연성이 동반되다 보니까 이런 투구폼이 나오지 않나.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뭐 워낙 지금 유명하니까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제발. 이 오른다리가 이제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 그쵸? 어렸을 때는 왼다리 들 때 오른다리가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한상호 선수는 이제 킥을 크게 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투구폼이기 때문에 이제 왼다리가 조금 살짝 구부려져 있죠. 근데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리를 들었을 때 높게 좀 더 앞으로 가서
더 올라서 네, 여기까지 지금 거의 지금 명치까지 올라왔음에도 이 중심, 이 왼다리, 이 오른다리, 오른다리의 축과 그리고 이 머리 꼭지점이 일자로 가지런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좋기 때문에 역동적인 투구폼을 갖고 있어도 제구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왼다리 킥킹을 했을 때 90도로 올렸을 때는 이 오른다리가 구부러지지 않는데 이 황상우 투수처럼 이 왼쪽 다리 킥킹을 높게 드는 경우에는 이 오른쪽 다리가 구부러지면서 이 상체의 중심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뒤로 눕는다던가 아니면 앞으로 쏠린다던가 이럴 수가 있고 아니면 시선 처리가 잘못된다던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황상우 투수는 야구를 잘 배웠다는 게 역동적인 킥킹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일자로 반듯하게 서 있다는 거죠. 시선 처리도 포수를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투구폼이에요. 황상우의 또 특징은 왼다리 땅에 딱 지면에 닿았을 때 왼다리가 이때 굉장히 그 다리 보폭이 많은 편이에요. 여기 보통 네. 보면은 여기 다른 투수들은 지금 이 왼쪽 다리가 지면에 닿는 데가 여기란 말이죠. 그쵸. 근데 황상우 선수는 여기까지 나온다는 건 제가 이 선수 키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키 혹시 키가 몇인지 아십니까? 180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180이면은 뭐 아직 큰 건 아니죠. 네. 네. 투수로 치면은 적당한 신장인데 크지 않다라고 본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보다도 훨씬 더 이 다리의 보폭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넓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왼쪽 다리가 지면에 땅에 닿을 때 오른 다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끌려 나오는 거를 보고 하체를 못 쓴다라고 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는 그만큼 많이 뻗기 때문에 뒷다리가 이 정도는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 많이 나온 거에 비해서는 뒷다리를 그래도 지탱하고 있다. 이 부분도 황상우 선수가 어떤 구속을 내기 위해서 역동적인 투구폼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투구폼이기 때문에 이 정도 뒷다리가 끌려 나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다리가 지금 던지려고 하는 순간 이만큼 끌고 나왔는데 왼쪽 다리가 지금 90도로 거의 90도로 구부러져 있죠.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많이 끌고 나왔는데 이 다리가 일자로 서 있다고 한다면 90도로 구부러져 있다고 한다면 끌고 나왔지만 팔은 리스 포인트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더 뒤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끌고 나온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황상우 선수는 많이 끌고 나온 만큼 예, 이 팔에 이 공을 던지는 리스 포인트도 아주 적당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던지고 나서 던지는 순간 예, 이 골반이 오른쪽 허벅지 이 골반과 왼쪽 이 골반이 이 쪼여지는 예, 이 순간이 있어요. 투수들이 네. 이 쪼여지는 게 조금 약해 보일 수는 있어요. 예, 좀 약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약해 보이는 거는 이제 뭐 김광현 선수나 린스크럼 선수나 글라스나우 투수들을 이제 투포 보면 알겠지만은 그들은 이제 많이 끌고 나와도 이 던지는 순간 이 왼쪽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골반이 완전히 쪼여지는 동작이 나오는데 제가 황상우 선수는 제가 봐서 크게 문제점이 없는 투포이지만 이 점. 공을 때리는 순간 왼쪽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이 골반이 쪼여진 이게 좀 덜 쪼여진다는 거예요. 네. 이것만 더 좀 쪼여지면 황상우 선수는 아마 구속이 더 늘지 않을까요? 이 킥킹 이후에 진짜 이 뭔가 쫙 미끄러지듯이 어마어마한 스트라이드를 동반해서 쭉 미끄러지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밟으면은 뒤가 너무 힘이 크기 때문에 그걸 차고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그걸 차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골반이 되게 많이 잘 접혀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스쿼트 런지 하듯이 한 발로 이제 외발 런지를 딱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뭔가 빵 하는 것처럼 뭔가 빵 이게 아니라 그냥 워낙 뒤에 힘이 강하다 보니까 했다가 쭉 일어나는 느낌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는 거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야 저기서 빵 쳐서 빵 이게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구속이 나오겠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만큼의 제가 이제 황상우 이 선수 키를 봐야겠지만 제가 그 80이 아니라 한 78 정도로 알고 있는데 80 맞네요. 아, 나 스토커인가 봐. 너무 잘 알고 있어. 선수들 하나하나 다 잘 알고 있어 이제. 그래서 그게 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힘을 보통 사람이 버티는 것 자체도 어렵잖아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친다 그러면은 쉽게 140을 던질 수 있는. 지금 여기 보면은 많이 좀 벌어져 있죠. 네, 그렇죠. 여기 조금만 더 쪼여지면 쉽진 않겠지만 그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쪼여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황상우 선수는 제가 봤을 때 130 후반까지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골반이 이 완전히 넘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전각이 워낙 커지니까 근데 그게 한 번에 넘어가면 그렇죠. 더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쪼여진 상태에서 팍 넘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약간 벌어진 상태에서 그냥 약간 인위적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지막에 빵 치고 끝까지 넘기니까 이게 완전히 넘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그렇게 또, 하기 때문에 황상우 선수가 그 선수신이 아니임에도 불구하고 130 중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되면 지금도 이미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근데 그 부분만 이 골반과 이 조임만 더 생긴다고 한다면 제가 봐 나이가 20대 초반이잖아요. 네. 140까지도 도전을 해볼 수 있지 90, 않을까. 95년생. 몇 살이에요? 저랑 딱 20살 차이 나네요. 아씨. 27. 27. 아, 47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때 아니 아니 3 아니 모르겠어. 자 이거 보십니까? 네. 어이씨. 저게 있는데 지금 이 영상 보셨나요? 네. 지금 보면은 많이 이제 좀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많이 벌어지죠. 네, 많이 벌어지고 이제 이 동작이 되게 많은데 또 이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어깨도 빨리 열리고 이것도 빨리 열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역동적, 그러니까 그렇죠. 스트라이드의 폭발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왼다리 골반과 이런 뭐 회전을 강한 회전을 줄 때 그를 버티는 힘이 아직은 약한 거예요. 그렇죠. 이 동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린스컴, 글라스나우, 김광현 같은 선수들도 거의 비슷한 어떤 회전력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이렇게 벌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 프로 선수들은 그거를 버티기 때문에 이 일자라는 지금 이게 벌어진 게 일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발목도 돌아가고 무릎도 돌아갔죠. 근데 발목이 돌아가니까 무릎이 돌아가는 건데 그 일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좀 더 뒷다리에 있는 이 회전력이 더 골반이 더 강하게 들어가서 지금보다 더 구속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훈련을 하려면은 그걸 그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있을까요? 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이제 스케이트 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점프한 다음에 아, 한 발로 딱 버티는 훈련 있죠? 네, 네,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런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데드리프트라든가 그리고 스쿼트 이런 중량을 치는 훈련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탄력도 있고 운동 능력도 있고 본인의 몸을 거의 뭐 120% 130% 활용해서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하체의 어떤 그 고정, 안정감 그리고 하체의 어떤 근력을 좀만 더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140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물론 27은 아주 뭐 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130, 4, 5 정도 나오니까 140까지도 한번 욕심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 이 왼쪽 다리가 많이 좀 오픈된다, 빨리 오픈된다. 네, 그 부분은 맞긴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을 딱 더 고정을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구위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뭐 이 선수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투폼과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 것만으로도 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댓글에서 보면은 이제 어깨 정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깨 정렬은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봐야겠지만은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어깨 정렬은 어떤 견갑골에 견갑골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킹 그래서 회전을 할 때 파워 포션이 형성되고 팔꿈치가 처지지 않고 어떤 최대로 짜서 돌아가는 어깨 기울기를 만들고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고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정렬이라는 게 그렇죠. 네, 이제 결국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야자코치님이 한 얘기가 어깨 정렬이고요. 그리고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투구를 할 때 키킹을 하고 스트라이드에서 왼쪽 다리가 지면에 닿을 때 이 왼쪽 이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 일직선이 유지가 됐냐 안 됐냐 그 이야기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황상우 투수는 너무 역동적, 너무 키킹도 너무 높게 들고 그리고 스트라이드도 보폭을 워낙 넓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지면에 닿을 때 확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어깨 정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제 생각에. 뭐 황상우 선수 틀렸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아니면은 그 제 전화번호 여기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전화 한번 주시고요. 알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아래. 아이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